그래서 TSMC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그만부터 지어달라. 사실은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졌어요, 일본 정부가. 이 라피더스가 8개의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했다 그러잖아요. 정부가 하도 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교재비를 냈대, 교재비로. 정부 면세워 주려고. 아니, 지금 일본의 기술자들이 기술력이 40나노에 멈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실패하면 일본은 두 번 다시 일어나기, 일어서기 힘들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일본 경제가 심각하고 이게 얽혀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또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최근에 약간 좀 지정학적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밀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뭐 그래서 워렌 버핏이 투자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일본 경제에 좀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조금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에서 어떤 분석가가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뭔가 봄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 하고 글을 썼는데 그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 일본을 밀어주는. 이게 옛날 냉전 시대 때 그랬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일본에게는 상당히 플러스로,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의 반도체가 그동안 잠잠하게 있다가 일본 정부가 반도체에 엄청난 그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되게 진짜 동분서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중국에 가려고 했던 것들이 시장이 일본에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 공장도 짓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미국이 또 이제 기술 같은 지원도 좀 해주고, 그 라피더스 같은 경우도 일본 IBM이 이제 기술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하면은 과거에 일본이 반도체가 사실 거의 폭망하다시피 했던 이유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배싱을 가했기 때문에 1, 2차에 걸친 미일 반도체 협정이 너무나 좀 가혹해서 일본에게 그 반도체를 무너뜨린 하나의 그 주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뭐, 다른 데서는 내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게 주요인 아니다. 내가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그때는 죽이려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일본도 살리려고 그랬단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중국을 봉쇄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에게는 상당히 지금 현재 국제 정세는 일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 반도체잖아요? 그럼 반도체는 일본에 있어서 몇 가지를 보면은 소재 부품 장비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있어요. 파운드리 공장을 지어서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있고, 요 중간점에 이제 조금 소규모로 자동차용만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본다면은 지금 일본에는 그 자동차가 굉장히 그 주산업이잖아요. 도요타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번 팬데믹 때 아주 휘청해가지고 반도체를 못 구해요. 차를 못 만드는 게 한 60만 대 돼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이 반도체 이거 잘못 조달 잘못하면 국가 경제가 휘청휘청하겠다. 그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TSMC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그만부터 지어달라. 사실은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졌어요, 일본 정부가.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TSMC가 들어오면서 보조금을 50%나 받았잖아요. 엄청난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TSMC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 하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28나노에서 12나노, 10년 전 기술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 비판이 많으니까 제2공장은 7나노까지, 뭐 제3공장은 뭐 3나노까지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TSMC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하니까 공장을 일본에다 짓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겠죠. 미국도 그걸 굉장히 장려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TSMC가 들어와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구만부터 그 지역에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땅값이 오르고 막 지역은 공장 지대가 형성되니까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이제 한마디로 경제권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도 생기고 뭐 인재를 양성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또 활성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서도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가 엄청나게 팽창할 거라고 앞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소재 장비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에서
첨단 반도체 만드는 데서 ASML의 EUV가 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 한 대당 2천억에서 4천억까지 네. 한다는데 그 ASML 때문에 니콘하고 캐논이 과거에는 이 장비 사실은 톰 크루즈였는데 이 ASML한테 완전히 밀려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뭔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반도체 만드는 소재와 장비 측면에서는 이제 뭔가 조금 평창 내려갈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TSMC가 아까 많이 공장을 설립하면서 거기에 인재도 많이 시장이 형성되니까 일본에게 어쨌든 순풍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라피더스라는 거죠. 라피더스 한번 볼까요? 이 라피더스가 8개의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요. 이 8개의 기업이라는 게 한번 보면은 도요타 자동차, 덴소, 소니 그룹, 그 다음에 기옥시아, NEC, NTT, 소프트뱅크, 미쓰비시 UFJ 은행. 7개 기업들은 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얼마 냈냐고요. 10억엔 냈어요. 10억엔. 미쓰비시 3억엔 냈습니다. 다 합하면 얼마? 73억엔. 별로 안 된 거네요. 사실 근데. 한국 돈으로 치면 얼마 될까요? 이 10을 불을 꼽으면요. 600억 얼마? 600억 좀 넘죠. 네, 네. 그거 가지고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려면 최소한 30조에서 50조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주가 아니고 그럼 일본 정부가 주예요. 일본 정부가 그래서 700억엔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거 그래 봐야 얼마입니까? 800억도 안 되잖아요. 그래야 다시 2,600억을 더 투자했어요. 그래서 2,600억 하면 그러면 얼마냐면 한 3,4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3조 한 2천. 아직도 10배 정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돈이 그친 게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라피더스가 주장하는 게 2025년도에 2나노 시제품을 만들고 2027년도에 양산한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공장 부지 닦고 막 그 기초공사 하는데 이제 이 돈 가지고 일단 스타트는 할 수 있겠죠. 그 뒤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끌어올 거냐 이거예요. 일본 정부가 그걸 다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요. 일본 정부가 대주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뭔 얘기 하는지 알아요? 정부가 하도 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교재비를 냈대, 교재비로. 정부 면세워 주려고. 아. 그 얘기예요, 지금. 아. 근데 반도체는요,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편집광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미추광이 있어요, 한마디로. 모리스 창 같은, TSMC는 모리스 창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TSMC가 존재한다 그러고, 삼성은 누구 말합니까? 이병철 회장을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그 당시에 다 반대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모리창도 마찬가지죠. 초기에는. 그게 뭐 저렇게 이렇게까지 클 줄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제 그게 해안을 가진 사람, 그 반도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생을 완전히 갈아 넣는 그런 편집광적인 어떤, 사람이 있어야지 핵심 멤버가 있어야지 가능하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라피더스는 대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합니까? 일본 정부가 해요. 경제산업성이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경제산업성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반도체 일본에서 가장 그 유명한 두 분을 모셔다가 회장과 사장으로 초빙해서 이 회사를 경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실패하잖아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일본 정부가 어떤 반도체에 대해서 컨소시엄 해가지고 예산 투자하고 보조하고 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다 실패했는데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근데 사실은 그 책임지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 안 지는 걸 전제하에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책임감 없이 출발하는 게 이게 과연 제대로 굴러갈까?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봐요. 실패할 거다. 2나노, 아니 지금 일본의 기술자들이 기술력이 40나노에 멈춰 있어요. 기술자들의 기술이. 근데 2나노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어디서 모집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그렇게 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고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사가는 고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TSMC나 삼성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고객, 웬가는 고객들은 이 양분해가지고 이미 다 확보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삼성에 맡기던 사람이, 어떤 기업이 삼성에서 빠져나와서 랩타스에게 맡기겠냐, 대형 고객이. TSMC에 맡기던 애플 같은 회사가 거기 그만두고 랩타스로 오겠느냐, 이거야. 그거는 꿈 같은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랩타스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삼성 고객과 TSMC 고객들하고 그 사람들을 뺏어오겠다. 그런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아예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요. 우리는 그럼 뭐냐? 소규모로, 소위 말해서 양복을 만든다면은 공장에서 기성복을 만들어내는,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양복점을 차려가지고 거기에 정말 고객, 돈 있는 고객들을 아주 고퀄리티의 양복을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대규모 공장에서 기성복을 그 대량으로 찍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단가가 싸고. 그렇죠. 경제적이니까 그렇게 네.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의 양복점들 다 망했잖아요, 거의. 왜 망했어요? 소위 말해서 소비자들이 그쪽을 원한다는 거죠. 그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고객 확보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일본 내에 고객들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을 빼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뽑아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반도체는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야 돼요. 왜?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그런 어떤 그 뭡니까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과연 그걸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많이들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지정학적 그런 것들, 일본에게 순풍이 분다 하지만 어때요? 내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타찬 속에 태풍일 수 있겠네요. 말씀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일본에게 플러스 되는 부분에서 TSMC가 저렇게 들어와서 어쨌든 활성화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소재 장비 이런 쪽으로 어쨌든 뭐 해외에서도 일본에 투자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 해가지고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일본 내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있다. 조금은. 네, 그런데 아까 래피더스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래피더스는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실패하면 일본은 두 번 다시 일어나기, 일어서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죠? 네네. 일본의 상황이 상당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약간 국채소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본이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채 파는데 일본은 사주니까 약간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미국이 미국 국채를 그래도 가장 많이 사준 나라가 그전에는 중국하고 이제 일본이었는데, 중국은 뭐 최근에 이제 사회가 안 좋으니까 많이 팔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국채를. 근데 일본,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국채를 왕창 팔아버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이 하나의 범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요, 1조 2천억 달러. 그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2천억 달러 정도를 그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일본은행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엔화가 급속히 내려갈 때, 그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엔화를 사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이렇게 보면은 두 번에 이렇게 반등이 있었는데 600억 달러 정도를 썼답니다. 600억 달러 쓰고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멈췄다가 또 내려갔죠. 그래서 그거는 거의 효과가 없다. 돈만 버리는 거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주변에서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증명해 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정부가 엔저를 막기 위해서 달러로 엔을 사는 행위, 개입하는 행위, 이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 미세 조정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몰라도 큰 트렌드를 막기에는 완전히 역부족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네이버 웹툰, 뭐 카카오 피코마, 라인과 같은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가 상당히 좀 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은 종이 많아잖아요. 자,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지하철 타면 전부 핸드폰만 보잖아요. 거기에 만화가 올라온다 치면은 그거 보지 서점에 가서 고르겠어요. 일단 그런 문제.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일본 만화가 워낙 재밌으니까. 아, 저희 때만 하더라도 다 일본 만화 보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 니온 네. 만가, 만가를 했지, 만가. 아. 그게 그렇게 전 세계를 휘저었었는데 내용이 이제 재밌고 퀄리티가 높으니까. 맞아요. 기생수라는 만화 혹시 봤어요? 봤습니다, 네. 나도 그거 보고 정말 재밌게 봤어요. 약간 철학이 담겨 있잖아요, 나름. 네, 네. 그 인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네네. 생각도 깊고, 그 휴머니즘 같은 것도 좀 있고. 맞아요, 네. 그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지고, 그게 기생수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연구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걸.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이제 일본 만화 그러면 되게 평가가 좋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는데 서서히 이제 이게 전 세계가 디지털화 되면서 한국의 웹툰, 소위 말은 디지털로 가지고 만화를 만드는 이 부분이 서서히 먹혀들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에. 그게 이제 서서히 소위 말해서 일본 말로 나바리를 넓혀나가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일본의 만화가 저항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여기도 디지털화를 했었어요. 디지털화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은 일본이 분명히 경쟁력을 유지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만화를 누가 봅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어쨌든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디지털화된 만화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국은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고객 끌어오는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처음에 뭐 보여주고 뭐. 뭐 온갖 게 다 있잖아요. 나도 그게 완전히 그 낚시 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매일 낚시 당합니다. 그것도 재밌지만 사실은 유튜브나 이쪽 넷플릭스나 영상 쪽이 훨씬 더 재밌게 보니까 경쟁인 거죠. 엄청난 경쟁인데, 근데 일본에서는 어쨌든 종이 많아 가지고 그게 대항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밀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서서히 이제 영토가 밀리다 보니까 어쩌죠? 영업이 수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수익이 줄어들면은 퀄리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일본이. 그래서 한국에는 라인하고 이제 카톡 이런 것들이 일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일본에 만약에 그런 플랫폼이 있었다면 여긴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라인하고 뭐 카톡이 다 한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적극적으로 이제 웹툰 이런 것들을 실으니까 그거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활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날로그 대 디지털 경쟁에서 아날로그가 완전히 디지털한테 압도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그 일본에서는 아직도 팩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열심히 사용하고 있죠. 약간 아직도. 신기한 게 약간 일본의 그런 디지털화가 네.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뭐 이유나 뭐 문화 이런 게 있나요? 아, 이거요. 한번 찍어야 돼요. 한 시간 찍어야 돼요. 한 10분짜리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아, 이게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내가 최근에 느낀 게 뭐냐니까 일본은 장인 정신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아,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네. 오랫동안 이제 계속 해가지고 조금씩 그 질을 높이는 이게 장인 정신이 아니라 정수인데 그 장인 정신이라는 건 또 어떤 공장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 그러네. 장인이 수제자 같은 아. 이런 개념으로 키우잖아요. 네. 그 기법을 전수를 해주잖아요. 거기는 뭐냐면 수치화된 게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 그러네요. 수치화된 게 없다. 학문적으로 학자가 이걸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오. 왜 일본은 디지털화가 안 되고, 오. 미국은 디지털화가 안 되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모든 게 연관하면 수치화되고, 그 다음에 또 음식 같은 것 만드는 게 비법으로 전수하는 게 아니라 레시피가 있잖아요. 딱딱딱 몇 스푼, 딱딱딱 이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디지털화로 전환하는데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 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수 비법, 소스를 만드는데 뭐 얼마 넣고 얼마 넣고 본인만 알아요. 절대 주변에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수치화 안 되니까 이게 디지털화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요거는 하나의 그 다른 측면에서의 분석이고 또 하나는 일본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그 구조 개혁 이런 것들에 등한시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 그 당시 아날로그가 꽃을 피웠으니까요. 아날로그로서 꽃을 피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굳이 바꿔야 될 필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왜? 디지털화의 편리함을 잘 몰랐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 사람이 지금 현재요.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뭐 한 2년을 살았다. 뭐 유학을 했든 뭘 했든. 일본 들어가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생활에. 아. 그런데 한국에 와본 적이 없는 일본에서 계속 산 사람 불편함을 못 느껴요.
왜? 늘 해오던 걸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죠. 네.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데, 일본은 그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디지털화는 들어가면 항상 그 주민등록 번호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원조회하는 거. 신원조회가 네. 정확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은 그게 없으니까 신원조회가 정확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인구 측정이라든지 뭐 출생, 사망 이런 거 정확하게 개수가 안 되나요? 그거는 좀, 시, 구, 뭐 이런 것들에 가면은. 등록을 해놓으니까. 등록을 해놓으니까. 아. 그게 서류가 엄청난 창고에 들어가면 서류가 다 등.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와. 그거 이사 가면 그거 하나씩 다 가지고 저쪽에서 우편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지금도 그러고 있는 한국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마이넘버 카드로 해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우리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만들려고 만들으라고 그렇게 독려를 하는데도 결국 그게 엄청나게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지금 농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디지털화가 잘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에는 디지털에 대한 기술자들이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기술자가. 그리고 제대로 된 기술자, 예를 들어 젊은 친구들이 뭐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든 뭘 했든 이런 친구들은 지금 현재 일본의 대기업을 안 가고요. 일본의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면은 초연봉이 23만엔, 26만엔 그 사이일 거라고요. 아, 되게 적네요. 되게 적죠. 그러면 우리 지금 최근에 이제 엔저 수준을 환산해버리면 2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럼 1년 연봉이 2,400, 2,500,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 디지털 기술 가지고 외자, 외국인, 외국 기업 같은 데 나가면은 거의 1억 가까이 받는데, 일본 대기업 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재가 다 빠져나가요. 인재 유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기업 내에 디지털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부도 마찬가지,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자가 없다 보니까 뭘 해야 될 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 때마다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요. 그 외부에 용역을 줄 때 외부한테 왕창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요 기업이 자기들 영업하기 좋게 딱 디지털화를 여기 플랫폼을 만들어요. 아, 약간 거기에 종속될 수 없게 네. 만드는 거군요. 그래가지고요. 그 최소한 3년 가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아주 좋은 그 한마디로 영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해요. 왜? 모르니까. 그쵸.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아. 자기들이 편한 대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랬는데 3년 후에 다른 데 계약하려고 그러면요. 이거 다 드러내고 또 새롭게 해야 돼요. 왜? 여기에 이 노하우를 다른 기업에 가르쳐 주겠어요, 이 기업이. 안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이 전체를 기관 내에 전문가가 이걸 전부 다 완벽하게 소화를 해가지고 다음에 새로 낙찰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예산을 떨어뜨리려면. 그러려면은 경쟁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쟁을 붙이면요. 이게 경쟁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담합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카르텔이랑 비슷하네요. 예, 네. 이런 게 아. 너무 그냥 만연해가지고 들어가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걸 깨뜨리려고 지금 디지털 청을 만들어가지고 고노다로라는 아주 그 인기 있는 정치가가 마구 밀어붙이다가 지금 완전히 나가 떨어졌어요. 아. 결국은 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화가 안 되는 거죠. 팩스를 뭐 팩스인데 뭐 별로 어려움 없는 지장 없는데 그러고 쓰고 있어요. 아직도.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원시대 때 생활 네. 습관도 거기에 익숙하면은 그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았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대로 해가지고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내가 빨리빨리 많이 벌어가지고 뭔가 뭐 욕망이 있으면은 채산성이 너무 낮잖아. 하고 좀 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욕망이 없어졌다. 아. 특별히 뭐 엄청난 큰 좋은 자동차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 좋은 집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만족한다 이거야. 이게 일본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개선되기 되게 힘들겠네요. 근데.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일본 엔저가, 이런 모든 게 펀디멘털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실. 이게 제대로 안 굴러가는데 엔화가 갑자기 올라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엔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본 파리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일본은 이제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 거는 웬만하면 이제 팔아 제끼는. 그게 지금
큰 흐름에서 보면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외에서도 과거에는 뭐 베트남인들 같은 경우 일본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 일하러 왔잖아요. 요즘은 일본보다 한국 오려고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지금 태국도 그렇고 외국에 동남아 쪽이나 저 어디 다들 옛날에 일본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일본보다는 한국 오려고 그래요. 그런 글들이 꽤 올라옵니다. 지금 일본에서. 왜? 엔저가 되는 것도 있고 블랙 기업이 많아요. 블랙 기업. 블랙 기업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악덕 기업. 아.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런 것들이. 뭐 조금 민감한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우리 예? 강제징용 가서 아, 네네. 힘겹게 혹사당했던 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돼요. 여전히. 아, 일본 사기업에서요. 예.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블랙기업이라는 게 방금 이제 왜 발생하냐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이 이게 원활하게 막쫙 되면은 이런 게 없어져요. 그게 뭐냐? 종신고용, 연공서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악덕기업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자르지를 않는다는 전제하에 너는 평생 내 직장에 있으니까 뭐, 어떤 일을 시켜도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내 나가겠다고 하면은 일본에서는 종신고용이 사회의 하나의 현상이 되어 있고 오랫동안 그게 정착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잘려나가면은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내가 기업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일단 그런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일본이 잘.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다른 회사는 종신고용이라고 치면은 거기에 톱니바퀴처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끼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주류가 될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회사를 함부로 못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안 올려줘도 그게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일본 사회가 블랙 기업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 참 갑갑하죠? 깝깝하네요, 진짜.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면 한국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 반드시 댓글 달립니다. 아, 근데 한국은 훨씬 활력적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한국은 훨씬 비교도 안 되죠. 활력적이고 유동적입니다. 일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종신고용이 없지 않아요? 거의 없어진 거의 추세죠. 없어지고, 한국은 거의 없어져. 사실은 IMF 이후에 일본 모델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모델이나 뭐 거의 소위 말 글로벌리제이션으로 우리는 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기준에 맞게 우리는 그때 IMF 이후로는 그게 재편이 됐어요. 재세팅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과거가 언젠지 아세요? 1940년대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답니다. 그게 종신고용, 연공서열입니다. 왜? 1940년 대량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동이 적고, 거기에서 완전히 평생 고용해주면서 그 당시 단순 노동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제 오래 있으면 오래 할수록 스킬이 느니까 이것도 장인 정신의 맥락이에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스킬이 는다는 가정하에 이게 연공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젊은데도 나이 든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전제가 성립이 안 돼요, 여기는. 근데 요즘 디지털 사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기민하고 그런 그 뭐랄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훨씬 더 빨리 접하고 쉽게 받아들여가지고 더 뭔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디지털 사회라는 거예요. 한국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이 없어요. 노인 푸어를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왜냐? 디지털 사회, 한국 사회는. 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활동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더 활동하지. 그러니까 돈은 40, 50대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은. 일본은 그런데 60, 70, 80대가 돈다 가지고 있고. 과거에 잘 나갈 때 그때 많이 벌었던 거. 그 해외 투자도 하고 건물을 사놓고 뭐. 그때 있는 사람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는 이게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임금도 안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생활했던 사람들은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수요가 창출 안 되는 거죠. 그 노인들은 또돈안 써요. 그렇죠, 안 쓰죠. 장롱에다 돈을 저뭐 몇억 엔씩 이렇게 묻어두고 나중에 죽었을 때그 집에 이렇게 보면은 아, 그 막. 3억 엔이 뭐 1억 엔이 있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철거하다가 막 발견되고 그랬네요, 네. 진짜. 이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든 이제 끄집어내려고 일본 정부가 화폐 계획도 하려고 그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화폐 만 원짜리인가 새롭게 만들거든요. 장롱 속에 있는 돈을 어떤 식으로 그거 있다는 전제 하에 돈을 찍어내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게 활용이 안 되니까 이걸 찍어내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일본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는 부분도 있다고 나는 봐요. 그게 만약에 전부 다 활성화됐다면 시중에 돈이 넘쳐나겠죠. 근데 안 넘쳐나니까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찍어내면은 장롱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찍어내면 장롱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마구 찍어내도 되는 거예요. 어. 이 참 희한하지 않아요? 블랙홀 같네요, 블랙홀. 블랙홀. 그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이. 아.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일본을 따라간다, 뭐, 우리도 일본, 뭐, 잃어버린 30년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시스템이 너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뭐, 일본이랑 한국이랑 차이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약간 좀 저출산 문제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빠르게 좀 일본의 점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일본의 점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일본 점철을 밟고 있느냐? 밟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명확히 있어요. 밟고 있는 부분은 아날로그 부분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디지털은 전혀 아니죠. 한국 사회는 디지털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7대3이라 본다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7대3이라 본다면 3 정도는 일본이 밟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아날로그는. 일본이 디지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일본이 이제 따라와야 되죠, 한국을. 이 말이 이해갑니까? 이거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디지털화가 전 세계 톱클래스예요. 근데 어떻게 일본 아날로그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디지털은 그렇다 치고 아날로그는 뭐냐니까, 저출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 요거는 일본이 걸어온 길을, 그 다음에 고령화. 요거는, 이거는 아날로그 사회란 말이에요. 어떻게 디지털로 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노령화되는 거, 이거는 일본이 걸어온 길, 그게 참고가 많이 될 거예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은 우리가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본은 1.3 뭐 좀 넘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뭐 0.7대 떨어졌다. 0.6 곧 갈 거라는 얘기까지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자, 이 정도면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한국은 곧 망한다 얘기가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인구 구조 때문에 망한다 얘기 아니냐. 이런 문제는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딘가 인천에서 어딘가 뭐 애를 놓으면 1억 준다는 얘기. 저 봤어요. 봤죠? 18세까지 뭐 다 합해서 뭐 1억 넘게 준다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내가 이제 저출산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보고, 이제 이걸 조금만 얘기하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적게 퍼붓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돈을 그렇게 부었는데도 안 되냐? 비효율적으로 돈을 부었다 나는 본 거예요. 그럼 효율적인 게 뭐냐? 다이렉트로 돈을 주는 거예요. 중간 단계 거치지 말고. 우리 저기, 산지 가격하고, 소비자 가격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중간 마진 다 떼먹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저출산 거기에 쓰는 비용들이 중간 마진 다 떼먹는 뭔가가 있어요, 이게. 중간 상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소비자인 그 출산하는 사람에게는 쥐꼬리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개조하면 돼요, 이걸.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일본, 한국 정부가 그 쏟아부었던 그 많은 돈을 다이렉트로 쏴버리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그때 무슨 지원금 네. 할 때 카드로 딱 번호매가 바로 딱 쏘니까 바로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건 일본이 그걸 못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내가 말하는 방금 이 중간 마진을 엄청 때문에 삥땅 네 번씩이나 삥땅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돈이 전달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이 지불한 돈도 많지만 그걸 지불하기 위해서 쓴 그 부집 같은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게 거의 없었다고 해도 관이 아니잖아. 이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이렇게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과거같이 그렇게 비효율적인 지원금 이런 것들 없애면 된다고 나는 봐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규모 예산 규모는 적지 않다고 나는 보는데 거기에서 이게 심각하다고 일단 우선순위를 딱 둔다면은 거기에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가지고 이게 그 가정에게다가 바로 거치지 말고 바로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1억씩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도움이 되게 애 키우는 게 부담이 안 되게 그렇게 예산을 써버리면요. 이거 순식간에 해결된다고 나는 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두 명 놓고 세 명 놓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최소한 1.5 정도는 가지 않겠나.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준수하죠 뭐.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은 지금 경제 활동 자체가 국내 시장이 주 타겟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수출 산업 우선이에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번다고요. 근데 일본은 어떠냐면 수출보다는 국내 시장이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한국은 엄청나게 어려운데 일본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 일본은 어떻게 보면요. 그 항구에 정박해놓은 배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물은 잔뜩 싣고 태평양을 건너는 배인 거예요. 태풍이 불어오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출렁이겠죠.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태풍이 불어도 일본은 부두에 정박을 해놓은 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피해를 안 봐요. 아. 딱 이해가 돼요. 네네. 저.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 물건을 싣고 해외 가야 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엄청난 풍파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달라. 그래서 한국이 지금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일본이 어려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려우니까 일본 따라간다. 이거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일단 논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이제 저출산이 바로 직격의 경제에 직격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국내 시장을 지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보세요. 드라마 같은 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가요 만드는 거 전부 해외 수출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좀 무기 만드는 거 전부 해외 수출하죠. 국내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전자제품 대부분 다 해외 수출하잖아요. 그 다음에 배도 해외 수출이죠. 자동차도 해외 수출이죠. 전부 해외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해가지고 당장 시장이 규모가 줄어든다. 거기에 직결돼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내수시장 지향이기 때문에 내수시장 사람이 줄어들면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느끼는 감도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좀 다르다. 이 부분 하나 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디지털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구도 줄어들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일본은 1.3인데 우리는 0.67밖에 안 되니까 일본이 망해도 훨씬 더 빨리 망할 거다. 일본 걱정하지 마라. 일본 걱정할 텀 있으면 한국 걱정해라. 이제 이런 댓글들도 꽤 달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디지털 사회고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이기 때문에 비유 자체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거 하나 정확히 얘기를 하고 싶고 아까 말했던 한 30% 정도의 아날로그 사회는 일본한테서 뭔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있고 일본이 먼저 간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추출해야 될 뭔가 지혜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수출 지향이고 디지털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사회는요. 저 어떤 생산 얘기라는 게 가격 꼬박이 사람 수가 아니에요. 디지털은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가가치를 10배로 올릴 거냐, 100배로 올릴 거냐, 10,000배로 올릴 거냐 이거잖아요. 디지털은. 그렇잖아요. 미국의 가판 한번 보세요. 저게 무슨 뭐 손에 잡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엄청난 부가가치를 내잖아.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전부 공장에서 손 대가지고 다 두드리고 망치 두드리고 하여튼 뭐 기계로 해서 어쨌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가가치라는 게 많으면 5%, 10%, 더 많으면 20%. 20%만 내도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날로그 사회라면은 디지털 사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만 하나 만들어내면 100배, 1000배, 어쨌든 10,000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 인구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아. 그게 정확히 말하는 게 K-POP이고 K-드라마고 이 전 세계로 휘젓고 다니는데 그게 우리 인구가 얼마나 그게 생산하는 데 들어갔겠어요. 한 줌에 불과하다고 나는 봐요. 그 부가가치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창출하는 게 디지털 사회라는 거예요. 한국은 디지털 사회예요. 일본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뭐 최근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외부에 이제 이렇게 많이 가서 녹화도 하고 하는데 이제 영상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망해도 벌써 훨씬 더 빨리 망할 거다. 일본 걱정하기 전에 한국 걱정하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일본 얘기도 하고 한국 얘기도 하고 하면 좋은데 오늘은 일본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일본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지혜라든가 여기서 우리가 타산지식이라든가 뭐 여기에서 또 배울 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일본의 현실을 소개해 주면은 많은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서 아 일본은 저렇게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든가 아니면 일본은 저런 거 있으니까 우리가 그게 또 따라갔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지혜를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너무 그런 댓글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그리고 저도 제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한일역전TV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국제정치학이 전공이고 정치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도 많이 하지만 이 경제 뿌리에 들어가 보면 일본의 정치, 자민당 정치가 워낙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계획이 잘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 채널에 오시면은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정치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본의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물론 당연히 경제도 다룹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주셔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본 경제에 관심이 많고 뭐 역대급 엔저가 막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 경제 상황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또 한국이 무조건 일본 따라간다 그런 좀 과도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아닌 부분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역전 TV. 예. 아, 이게 한 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예. 예. 바로 이제 예.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은 그런 정확한 네이밍을 갖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시면 분명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임영찬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